예, 알겠습니다. 가자, 여보. 가요. 이제부터 이 가게는 내 거야. 닭갈비만 내가 얼마나 먹어봤는데 맛있다니까. 이 지역에서 얼마나 유명한데. 아, 그제 먹어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던데. 아, 그럴리가. 자, 들어오세요. 여러분 몇 분이십니까? 두 명이요. 아, 두 명이요? 저기 2층으로 가서 앉으실게요. 네. 아니, 계단이 없어. 뭐 사다리로 올라가야 돼. 레전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건물주 왜 하냐? 닭갈비 팔면 되는데. 리얼. 아, 기왕 이렇게 장사 잘 되는 거 체인점도 좀 만들어야겠다. 에, 이 5점도 장사가 잘 되고 여기 3, 5점도 장사가 잘 되고 이대로 한 15점까지 만들어버려. 어디 보자. 이번 달 수익에. 이야! 이 정도면 말도 안 되는데 그래. 저기요. 네? 닭갈비 2인분 추가요. 알겠습니다. 아, 맛있으셨구나. 저희 닭갈비는 특제 양념을 사용한답니다. 어쩐지 너무 맛있더라고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여보, 아무래도 손님들이 오지 않아요. 저희 음식은 그대로인데. 이유가 뭘까? 우리가 맛이 변한 것도 아니고 이름도 그대로인데. 원래 가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말이야.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가게 접근성이 전 가게가 더 좋았나? 그런가? 한번 전에 하던 가게로 가보자. 이게 무슨... 이게 뭐예요 대체? 이 사람이 진짜! 아, 여보 어떡해요? 너그 사장 어딨어! 너그 사장 뒤로 와! 뭔 일이야? 아이, 무슨 일이야? 어? 자네였나? 저기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만든 제 가게인데! 간판도, 이름도, 음식도 똑같으면 파는 이런 바람질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뭐 알바야 그게? 내가 자네한테 준 10,000원으로 가게 산 거 아닌가? 그건 주방용품들 손님 테이블들 사장님이 사신다고 하신 거였잖아요! 내가 언제? 난 가게 산다고 한 건데 생각보다 많이 쳐준 거야 그것도. 이런 진짜! 미치겠네! 야! 그래 이제 너 한 번만 더 와서 방해하면 영업 방해로 고소한다.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야, 이놈아! 야! 내 가게라고! 내 가게!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 진짜 너무 억울해. 하, 내 가게를 도둑질 당했어. 정말 말도 안 된다고요. 어서오세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여기 평소에 한두 번씩 오거든요. 기억하세요? 아, 네, 알죠. 단골이시잖아요. 제가 사실은 유튜버인데 여기 가게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아, 네,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닭갈비 2인분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정말 이 소스는 매력이 넘칩니다. 여러분들, 단짠의 조화가 확실한데요. 아무도 이 맛집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걸 보니... 여러분들, 여기 한번 꼭 와보세요. 제가 100% 보장합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내 가게! 내 가게를 뺏겼어! 여보, 진정해요. 아유, 잠깐 끊었다 가야겠다. 내가 어떻게 만든 성공인데 그걸 뺏기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너무 억울해요. 건물주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줄은. 저기 혹시 무슨 일이신지? 아, 예, 손님 죄송합니다. 식사가 방해되셨죠?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뭐 들어보니까 무슨 억울한 일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여보, 아니야. 이분은 편하게 밥 드시러 오신 손님이라고.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신경 쓰지 마세요. 밥 마저 맛있게 드세요. 아닙니다. 제가 혹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말이죠. 아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제가 사실은 자랑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진흙대 유튜브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진흙대 유튜버? 헐... 200만 구독자인 그... 되게 유명하신데... 아, 근데 그걸로 뭘 어떻게 하시려고...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제 채널에 통해 공론화를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 공론화 전에 미리 제가 속해 있는 회사의 법무팀을 통해 최대한 법적 지원을 아껴드리지 않고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라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요,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아, 괜찮아요, 정말. 아, 오늘도 장사 지렸고 오지고 온 매출 오지고. 사장님, 이거 보세요. 유튜브에 저희 가게 떴는데요. 뭐? 우리 가게 그렇게 맛있대? 아니요, 저희 가게 인성 노답이라는데요. 뭐? 한번 봐봐. 아, 여기. 이런, 이 자식이 누군데? 아, 지금 손님들이 하나둘씩 테이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장님. 뭐야? 이 집 진짜 인성 노답 사장이었네. 아, 나가야겠다. 어쩐지 음식도 완전 망... 저기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왜 비켜! 나 도저히 이제 못 참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공방은 다 할 거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당신이 뭔데 이거 영업방해 뭐 명예훼손이에요 이거? 당신이 한 행동 때문에 지금 우리 체인점 부처 시작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아? 고소? 해보시죠. 어차피 사실 적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고소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돈 많이 준비해 놓으셔야 할걸요? 남의 가게 이름 뺏어서 장사하셨으니까요. 어디 한번 해봐. 해보자고! 내가 질 것 같아? 지금이라도 싹싹 빌면서 용서를 부여할 판에? 뭐? 해보라고? 그래, 어디 한번 해볼게! 어서오세요. 아유, 여기 앉으시면 돼요. 그래도 집까지 게 영상 올려 부하자지. 손님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말이야. 신동훈 씨 되십니까? 아예, 접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피의자 이녀맨에게 7억 원 배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 상호도 앞으로 일주일 내에 바꾸시고요. 체임전들도 물론 바꾸셔야 됩니다.
있다. 그게 무슨? 자세한 건 법원에 출석하시죠. 가지. 이게 무슨? 잠시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잉여맨, 자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어? 내가 당신 애들 걷어준다고 월세까지 싸게 해서 줬던 그 시절 기억 안 나? 뭐? 7억? 7, 전화 끊는 3? 뭐? 이게 미쳤나? 아니야, 그 7억은 너무 많어. 그리고 가게 이름 바꾸면 체인점들이 너무 항의하고 그럴 게 뻔하니까 내 사정도 좀... 7? 어? 아이 이런 천재! 결국 한 유튜버의 도움으로 전 억울한 누명을 벗고 그간 뺏겼던 제 가게도 되찾을 수 있었고 유튜버들이 올리신 영상 덕분에 다시 손님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건물주 가게는 어떻게 됐냐고요? 망했죠 뭐! 그럼 안녕히 계세요! 뿅! 구독! 좋아요. 안녕.